야, 더 할 수 있었어. 나 3분도 가능해. 네가 3분 하면 내가 다 할게. 아 진짜로. 아니, 3분 하면은 그렇다는 이번 주 출연료 네가 다 줘. 나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진짜 형 이거 내가 크게 받아준 거야? 아이 안 쉬는 거야. 인정만 해. 그것만 인정해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큰 거 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정확한 라인에서 딱 맞춰서 멀리 뛰게 하면 발 딱 찍힐 거 아니야. 아이씨. 아유 니가 큰 거 해줬잖아. 나도 큰 거 해줬다고 쳤잖아. 저기서 뛰자고. 아니 멀리 뛰게 하는 거 같아. 제일 공평해. 아니 안 공평해. 아니 선택해. 형 안 할래. 그냥 가자. 이제 제발 가자. 와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왜 이렇게 너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사이버스야. 그 미션이 딱 누구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눈 돌아줘요. 그건 이제 그런 게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아 내가 진짜 너무 운동을 못해가지고. 아 이거 죽을만하다. 아, 나도 요새 엉기 이렇게 피는 연습을 해가지고. 아우 징그러 징그러. 내가 근데 이게 이랬잖아. 나 오른쪽 갈 수 있는데 왼쪽이 지금 안 갔다. 진짜. 아 채널. 낙하사님의 옷을 이렇게 바꿔서 입어보면 어떨까? 바꿔서요? 그렇죠. 어 멋있다. 이거는 이거 입으면 이렇게 안 돼. 친구가 아니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이승기 옷 이렇게 입은 건 비밀이에요. 아까 그 승기는 그 사모님 오기 전에 누룽지 한 두 개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번에 승기네 집에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선생님 계속 나 피아노 열심히 친 줄 알았는데 최근에 팔았잖아 상인형한테. 상인형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니까. 더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 남의 집 변기 막 틀어가는 애가. 막혔어? 네 승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모님 막내 동생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아니 뭔 소리야. 아, 내가 소리 한다고. 제가 싼 똥 제가 치우니까. 예, 다 제가 싼 돈. 어머니. 어머니 어제 오셨던 친척분들 다 오시라고 될 것 같은데 지금 승기가 이거 화장실 막히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승기가 화장실을 막아놨어요. 먼저 올려 변기 막혔어요. 괜찮아요 변기? 먼저 가. 그냥 좀 가. 빨리 내가 알아서 할게. 양말을 고파. 저기 신호등 있지 저기 앞에. 네. 저기 지나면 이제 군대에 가면 안 가? 지금 해! 지금 해! 형 내가 또 천리행군 마지막 날 월악산 넘었잖아. 올라가는데 이만큼이야.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 형 진짜 3개월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네네네. 군대 가는구나 또. 저 군대 얘기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기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저기... 내가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지. 그리고 태양 씨는 저기 뭐야 군대에서 추억 쌓지 마세요. 군대에서 아침 7시부터 군대 얘기를 하고 이제 갈 때는 진짜 화장실이 없는 데를 너무 많이 가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차를 이렇게 팔아주고 자세히 앉으시면 땅에 올라가서 쪽파를 여기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100일 넘었죠. 수단을 뭐다? 형 나 아직 기한 남았어. 나 세 달까지라고 했잖아. 2월까지야. 아 2월까지야?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어. 아 저까지 며칠 안 남았네. 몇 개 더 써줘야 돼. 알았어. 마음이 급하다고 지금. 그래. 마지막에 지었자. 그럼 너는 항상 물어봤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비교해. 나는 특전사입니다. 이거를 해보니까지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정하지? 완벽히 이해했어. 완벽히 이해했어. 특전사 안에서 우린 대대였고 진짜 달라. 내는 말이 안 돼. 난 네가 참여 하나 했는데 역시 너는 너다. 화도 또 화낸 거야? 화가 좀 치밀었던 거 같은데. 아니 뭔가 내가 만약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나는 오늘도 조국을 위해서 그런 게 군인병. 군인병이야? 근데 작재원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기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저는 물론 병사였지만 제가 같이 했던 간부들 그러니까 같은 어떤 특수훈련을 받고 오 지겨워 죽겠어. 누구나 바지 좀 갈아입을게요. 이게 지금 비밀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특급전사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편집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주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주장하자고 보는 건 주장할 자격이 없다며. 저게 말이 멋있는 말이 있잖아. 알았어. 이거 멋있는 말인데 거기서 쓰면 어떡해. 아 승기야. 자, 일부러 안 한다. 알지? 일부러 안 넘어가지고 좋아하네. 돈 없이 여기서만 싸우는 거야. 팬 진짜 엄청나다. 계속 팬 찔리거든.
편집된 것만 보신 것 같은데. 너 개그맨이 만만하냐? 아니 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는 혹시 생수통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생수통 없으신 분들 맨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악용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 근데 그건 아직 잘 모르시는 거고. 아 뒤에서 하나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 선생님이 자, 양세형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네. 아침 점심을 굶고 그 사람이 취소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형사 이제 사건이에요. 네, 이제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발 찢어질 것 같아 진짜로. 하나 오 야 여기야 머리 떴는데 아 씨 예 진짜 진짜 이 양 빨리 해, 빨리 해! 오. 빨리! 빨리! 아, 내 손 두 잡고 들어갔다. 야, 지금 입장 빼기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돈 잡고만. 알았어, 알았어, 줄게. 사실, 그. 안 돼. 아유, 이거. 아유. 까마귀 너가 불렀지.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안돼 렛츠고